자, 그러면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드디어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 모시고 8월에 우리의 전략 세 가지 전략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얼마나 네, 뵙겠습니다. 예, 아침에는 정말 오랜만에 뵙는 거 같아요. 아, 그런가요? 아, 제목이 8월의 세 가지 전략에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아, 왜요? 8월이라기보다는 그냥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현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이후로 예. 어떤 전략들이 좀 더 유효할지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상황부터 좀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예. 판단하고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 의견도 들어오신 분도 있고 뭐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크게 보면 올해 바라볼 때 연초부터 봐도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는 그냥 모멘텀이라는 단어 설명할 수 있거든. 모멘텀. 모멘텀이 뭐냐면 방향성의 힘. 뭐든지 네. 커지고 늘어나고 빠르고 뭐 이런 게 모멘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모멘텀 장세가 지속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언제든지 그게 꺾일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픽아웃 단어를 제가 그때 다른 프로에서 김선현이가 했을 때도 픽아웃 네. 단어 쓰면 굉장히 거부감이 심했었는데 그렇죠. 하나 분명한 건 이제 픽아웃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쓰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좋은데 슈퍼사이클릭에 대해 왜 못 가나. 아마 전에 3%에 저희 반도체 담당자가 와서 그렇죠.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때도 했던 논리가 픽아웃 논리였어요 저희가. 근데 이제는 많이들 인지하게 됐으니까 우려는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시장은 작년과 다르게 모멘텀에 픽아웃이 나온 장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변동성 구간이었고 그런 구간에서는 어쩌면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은 시장이어서 확률이 높다. 지수가 네. 중요한 게 아니었던 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은 저는 이후에도 지속될 거라 봅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이제 가능성이 생겼는데 누구나 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미래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 뭐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좀 충족된다면 좀 그래도 좀 변화용이 생긴다 네. 드릴 수 있는 게 두 번째인데 저희가 두 번째로 강조했던 거는 삼성전자 줄여가지고 딴 거 사라는 아주 단순한 전략이었어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들한테 전자비 좀 낮춰가지고 다른 거 사놓으면 시장 이긴다 이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면 다른 것들이 다 올라와 버리고 전자랑 현대차 같은 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바꿔요 이제 다른 거 팔아 삼성 이게 뭐 전자를 너무 줄여놨으니까 어제 저희끼리는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빈집 털기 들어간 거 아니야. 비어 있으니까 아, 어제 그제 오른 게 네, 그저께 기관이 먼저 좀 빈집 털기처럼 들어갔고 네. 어제 외국인이 들어갔는데 아니, 물론 좋은 점도 있죠.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은 포트폴리오 전략이 크게 말해서 그냥 그거 줄여서 다른 중소형주를 사면 상당히 시장 괜찮아 보였을 거고 아마 그런 대형주를 계속 사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시장이 굉장히 오래 안 좋아 보였을 거고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첫 번째 여전히 모멘텀 장세가 바뀌는 국면이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이 어딘지 알 수 없으니까 항상 이때는 현금 비중을 유지해야 되는 거였었고요. 두 번째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은 삼성 줄여서 다른 거 사는 거였다면 추세세 상승까지는 안 보지만 3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마 앞으로 8월에 지적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제 그림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크게 이렇게 쭉 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신다는 거죠? 뭐 가더라도 네. 뭐 올해부터 지금 시작해서 쭉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 아마 저희 담당자 담당자가 와서 아마 두 분이 질문 많이 하신다고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질문 많이 하죠. 네. 그림 먼저 볼까요? 네. 첫 번째 그림 보면 네. 제가 넘기면 편한데 좀 빠르게 시간이 네. 짧으니까 스킨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그림은 2019년 말 대비 주가 상승률이에요. 전 세계 2등이 코스닥입니다. 뭐 이 이유만 갖고도 한 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하튼 한국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자금 유입이 더 강했다는 거죠. 뭐 3%가 굉장히 기여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힘은 어느 나라보다 강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좁았다는 거고요. 코스피가 11등이었던 거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그림 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사실 이 그림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안 넘어가서 네, 나오죠. 네. 네. 빠르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시간이 네네. 없으니까. 네. 보시면 전 세계 40개국 중에서 네. 주가 상승률 1등이 저점 대비해서 보면 X축 한국의 코스닥이 1등입니다. 2등이 코스피고요. 그리고 옆에 선진국들은 고점권에 있죠. 미국이 상당히 좋은 편에 있고 이머징들은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참 이베스트에 놓쳤던 부분은 한국은 이머징이니까 같이 이머징 좀 빠질 줄 알았어요. 한국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선진국에서 동시에 섞여 있고 네.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더 크게 보는 거는 얼마 전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여러 부분과 얘기를 했는데 한국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던 시장이어서 유별 났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진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모멘텀에서 올라온 거냐. 크게 보면은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 정책이 굉장히 적절했었고요. 글로벌 네. 정책이.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점 대비로 가장 많이 오른 데 코스닥인 거예요? 40개월치 1등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다는 네. 거예요? 아, 그래요? 아니 실감이 안 나? 아니 그거는 뭐 다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네. 그러면 그 이유를 찾아야 돼. 두 번째는 경기 회복 센터가 굉장히 가파랐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를 반영해 오면서 모멘텀이 강했는데 결국 이 정도 속도, 사람들이 착신인데 작년과 같은 올 연초까지의 속도가 이어지려면 굉장히 모멘텀이 강해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살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책 모멘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네. 사실 요새 한 두 달간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미국은 강하고 미국 채권 시장도 강하고 달러도 강하다는 거였죠.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과거에 우리가 2014년에 프레자일5라고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테이퍼링 시작되면서 2015년에 JP모건에서 용어를 만들었었어요. 모건 스탠리에서 프레자일5 그때 나라도 있죠. 그래서 분명히 이런 나라에 속하게 흔들리면 이머징 할 때 한국도 같이 흔들렸는데 할 때 이번에 달랐다는 건데 여하튼 최근 중국 같은 흐름은 나올 수 언제든 나올 수 있는 흐름이었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하우스에서는 계속해서 이머징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자주 드렸던 이유는 네. 이럴 때는 계속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아침에 미국 증시 오른 것만 보고 접근하는 거는 올해 상당히 만만치 않았다.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다 좋았다 미국은. 지금도 다 좋고 달러도 강하고.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건 다음 페이지 부채 한도인데요. 이제 네. 많은 분들이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부채 한도 하면은 불안하죠. 왜냐면 우리 과거에 한번 미국 신용등 강등 여름에 한번 왔었는데 그때 한번 와장창 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때 저는 뭐 미국 부채 신용등 강등을 예상했던 건 아닌데 미국이 좀 안 좋아 보인다 해서 그때 트라우마 계신 분들은 부채 한도 큰일 났네 이러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합의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근데 문제는 네. 여기에 다른 게 있어요. 아니 부채 한도가 아직 그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채권 발행을 못 해요. 금리가 못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채가 굉장히 안정화될 요지가 있는 거예요. 요 구간이 지금. 그래서 채권이 더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당분간? 그러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을 못 한다고요. 부채 한도가 증액이 돼야 네. 증액된 만큼 채권 발행을 순증시키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악재로만 볼 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인데 이제 미국 모멘텀은 이제 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모멘텀은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의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중국 그림이 있을 텐데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중국이 뭐 여러 가지 규제라 공산당 얘기하고 할 텐데 사실은 이게 국책 전환적 성격이 되게 강하다는 거예요. 저희 얘기 아니라 중국의 여러 가지 언론 매체나 예, 국가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그냥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 뭐냐면 위기에서 얻은 교훈이 있죠. 10여 년간 미국이 따라잡기 위해서만 미국처럼 GDP 내 서비스업을 막 늘려놨는데 워낙 갑자기 미국에서 무역 갈등하면서 반도체도 막아버리고 화이 막아버리니까 이게 뭐가 된 중국 입장이 황당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니까 아 제조 시스템이 완전히 매우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중국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갈까요? 이게 일시적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최근의 규제 움직임이. 네. 그리고 계속해서 독일식 모델로 가겠다고 하는데 보통 독일식 모델을 뭐라고 하냐면 스마트 제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을 국가적으로 굉장히 지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사실 미래 노동력이 부족해요. 중국이. 그냥 이 아래 그림이 이겁니다. 노동력이 부족한데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면 임금인 상승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해가지고 저 음영표리한 그림인데 나중에 그림 제가 자료 올려드리니까 보시면 네. 요소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정책을 취한 거예요. 중국이. 이게 뭐 이런 걸 굳이 알겠냐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관심은 이거죠. 중국이 그럼 이러한 정책을 언제까지 지속할까? 꽤 오래 할 거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국이 공산당발 정치 리스크를 보시면 자기들이 얘기했어요. 예약 면담 단계, 이반 조사 단계, 처벌 단계 있는데 이걸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제가 텐센트 같은 건 무섭잖아요. 저 정식으로 나올지 누가 알았으니까. 알리바마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포트폴리오 전략에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된 곳들은 한국도 분명히 영향이 올 겁니다. 당장 크래프넌도 영향이 오는 거잖아요. 사실 놀라운 건 이미 이것은 계속 나왔던 자료였어요.
두 번째는 주 1부에선 그랬어요. 이번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정책수단체 전환이 있을 것이다. 만약 기대를 어떻게든 유동서 중국에서 뭔가 나올 것이다. 네.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죠. 이번에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근데 아래 그림 보시면 이 그림에 중국 입장에서는 딜레버징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가도 2000 테이퍼링 할 때 한번 당했었거든, 중국은.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은 독자적으로 가서 크레딧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네. 사실 이런 기조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겁니다. 이거는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공조위에서 장이 쿡 땡기는 정책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중국도 좀 따로따로 이렇게 가고 있고 네. 엇박자들이 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네. 겁니다. 그럼 다음으로 와서 이익 모멘텀 쪽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익을 하면 이익이 이렇게 레벨이 좋은데 왜 이렇게 이베스는 올해 내내 저렇게 말했냐. 아주 심플해요. 저희들 생각은. 그냥 다음 그림이 이제 순환도인데 확대된 소비가 재고를 필요하니까 생산을 늘려서 설비 가동률이 올라간다. 이게 계속 돌아간다는 기대감으로 작동되고 있었던 거예요.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경기가 좋아진다. 계속 네. 돌아가니까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제 앞으로 좋아지고 엄청 시장이 열릴 거고 더 큰 얘기를 해야 되니까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온갖 얘기를 다 떨어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수요 확대가 요만큼이나 둔화되잖아요. 이랬을 때는. 네. 그러면 과잉재고라는 얘기가 바로 튀어오릅니다. 재고가 당장 생기는 게 우리는 기대를 반영 땡겨서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주린이 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주식이 지금 시점에 실적 잘 나온 것만 보고 있다가는 굉장히 타이밍을 놓치는 경향이 높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둔화되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익이 줄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도 요맛이 생긴 겁니다 지금. 근데 가로 안에 넣으신 게 이제 반대 상황이 된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하는 거죠. 근데 대표적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최근 다음 페이지 그림 보시면 사실 이런 것들 보면 이번에 ISM 지수가 이제 뒤에 나 그 이전에 먼저 항만 운송비 계속 오르잖아요 지금. 네, 운임이 이제 꺾일 거다 코로나 됐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정 예상들은 뭐냐면 이게 뭐 이게 코로나가 좀 안정돼도 전반적으로 운임이 안 꺾일로 보는 견해가 강해요. 운임에서 사실 요새 원재료비 기업들 보시면 원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다 운임이에요 운임. 근데 보면 한국 검역 자원이 너무 길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래 걸리고 또 문제는 미국 서부 항구 주변에 컨테이너 박스가 쌓여간단 말 있잖아요. 왜냐면 그 트럭 운전사분들이 잘 일을 안 하려고 하고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병모 현상이 있고 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선 수주 사이클을 보면 컨테이너선 공급 증가가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런 소위 그 공급 사슬에 대한 고민들이 코로나도 있지만 약간 해결이 돼도 이게 잘 안 풀리게 됐다는 네. 생각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것들을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저번에 아마존 나왔을 때 간단한 얘기 아니었어요. 아마존에서 다음 가이던스에서 좀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ISM 제조업 보면 뭐 52 이상이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맨 위에 검은색 선이 보이실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냐면 이게 결국 저거예요. 가격. 이게 뭐냐면 그 이걸 번역을 어떻게 인풋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자재 가격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게 제조업체가 그 지불하는 비용의 자재에 대해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거예요. 그 뭐 다섯 개 있었고 하나 그렇게 이해들 하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 제가 그냥 자재 가격이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이게 ISM 제조가 좋아진 배경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그 흰색 점선인데 운송 시간인데 그 공급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문 내면은 받는 그 시간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요새 IT고 뭐고 뭐 주문 내면 굉장히 부품이 늦게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원래는 운송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보통 ISM 제조 시에서 왜 긍정적 부분으로 보냐면 수요가 폭증할 때 되면 당연히 그 받을 시간이 길어지니까 좋게 그렇죠. 해석을 했는데 네. 아까 제가 먼저 그 한국 얘기를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길어진 거다 보니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이 사슬 문제가 해결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이런 기업 이익에 관련된 이슈들이 모멘텀이 강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순한 그림을 해서 약간 아침 시간에 시간이 짧으니까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 다음 그림이 뭐냐면 아까 ISM 제시의 인풋 가격이라 코스피 OP 마진이에요. 그냥 굉장히 유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통 이 자재가격이 꺾이면 OP 마진이 꺾이는데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OP 마진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너무 민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하는 건 장이 끝났다가 아니라 버블 붕괴 이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런 모멘텀 장세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레벨업이 돼야 되고 실적이. 실적이 레벨업이 되면 매출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럼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뭔가 컨센서스 값에 대한 기대값 조정이 안 이루어졌다 보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장세 이후에 대한 준비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얘기할 거죠. 13페이지가. 이번에 수출이 잘 나오니까 수출 증가를 꺾여 좋지 않냐. 근데 증가율이 툭툭툭 내려올 겁니다. 더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증가율 꺾여도 올라가지 않냐. 과거에 그런 적도 있잖아요. 2018년에 특히 대형주가 주도하는 장세가 나오고 수출주가 주도할 때는 수출주가 꺾이면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기업 이익들이 매출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과 수출 증가율은 굉장히 연동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정책 모멘텀은 약간 뭔가 엇박자가 서로 나고 있는데 네. 두 번째 이익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OP 마진도 그렇고 매출 증가율도 그렇게 세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게 모아졌던 게 14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게 전자였는데 지금이야 이제 저는 오히려 전자는 이제는 좀 반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뭐 이단 시대를 부지켰는데 이제는 전부 다 그걸 인정하고 있거든. 픽아웃 가능성도 다만 네. 내년에 수요가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죠. 아니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왜 반도체만 갖고 얘기하냐. 시사 페이지 위에 그림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도체 이익이 영업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 내에서 네. 3분의 2 정도는 반도체네요. 그렇죠. 2022년까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고 보면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아래 그림이 어떻게 보면 한 달 전인가 저희 반도체 담당자 와서 했을 때 이 얘기를 동일하게 했을 텐데 저희가 굉장히 놀랬던 건 반도체 전망기관의 소위 출하 증가율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출하 증가율의 차이가 좀 크고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 아주 강단한 그림인데 아주 짙은 색은 시장기관이 예측한 거고 네. 전자와 하이닉스인데 시장기관 예측보다 훨씬 많이 출하하겠다 의지를 계속 그러니까 만들어내겠다 찍어내겠다 내가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정말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좋구나도 해석 가능하지만 동시에 이런 우려들을 디레이리스트라는 여러 반도체 기관에서 하는 거죠. 한 내년 정도에 가격이 꺾인다는 건 다 공감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혹시 4분기에 가격 상승폭이 확 줄어들면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 쟤는 왜 이렇게 반도체가 갖고 저래하시겠지만 반도체는 약간 시크리칼적 요소가 있고 방금 얼마 전에 제가 재고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한번 가격이 꼬이면 재고가 쌓이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자를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이유가 전 뒤에 말씀드릴 텐데 그거는 미국에 가기 때문이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가 그냥 마냥 달려가지 못할 것 같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가 너무 비어있기 때문에 아마 사서 올릴 겁니다. 근데 이때 최소한 막 위에서 막 9만 원 이상에 쫓아가는 국면은 아닌 것 같고요. 9만 원 이상에서 쫓아가지 말고 저희가 목표 티가가 9만 4천 원이거든요. 9만 원까지만 일단. 네, 저희가 9만 4천 원 적었을 때 그때는 되게 이상하게 봤었거든요. 저희를. 네. 요새 막 TP들 내치면 날이면서 비슷해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9만 원 정도 그 정도 열어두고 보자는 거죠. 일단. 그런 지수상으로 이런 경우죠. 삼성전자 현대차도 오르고 나머지도 오르면 지수가 한 3,500 갈 텐데 저희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오르는 거에 나머지는 또 쉴 것 같아서 지수는 많이 가면 한 3,400 정도 아닐까. 그러니까 같이 가기는 어렵겠지. 그죠? 삼성전자 뭐 수도 있겠죠. 삼성은 하이닉스 가는데 나머지 중성주 다 가버려.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희는 올라봤자 뭐 크게 보면 박스권이라고 보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이게 네. 이제 그래서 장을 당신들은 요즘은 너무 흑백 논리가 많더라고요. 당신은 네. 뭐 강세론자냐 약세론자냐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러는데 뭐 흑백 논리보다는 다음 단계 시장이 있냐 저한테 물어보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뭐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성숙해야 되는데 아직 무르익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전자를 아주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를 제가 이 그림을 그 저녁 3%의 저녁에 올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 저녁에 가끔 나와서 1월 달 이후에 계속 삼성전자 비싸다 했더니 이제 되게 말이야 아주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PBR로 보면 두 배에 갔어서 두 배 1월 달에 ROE는 13%짜리 회사가 TSMC에 비교를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당히 밸류에이션 그 아래 그림에 보시면 삼성전자 PBR 차트인데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거를 2005년 말까지의 그 장부가랑 비교해 봤더니 한 7만 9천원 정도가 PBR 한 1.8배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까지 왔었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 7만 9천원. 네. 거기서는 한번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거 아니겠는가.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맨날 이제 저도 이제 3% 나오는 걸 좀 주춤했던 게 좀 약간 저 입장에서는 좀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좀 실수를 줄이는 취지를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시는데 제가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헷갈리는 신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게 뭐냐면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이게 저희가 저희 신중호 팀장도 자주 보여드리고 저희가 오랫동안 보던 지표인데 여러 가지 포지션들을 이제 비율을 갖고서 저희가 리스크 온오프의 비율을 봐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보통 예를 들어 있는 거죠. 뭐 금이나 달러는 안전자산이고 뭐 예를 들어 그런 비교를 해서 본다면 이게 짙은 파란색 선인데 내려오긴 내려왔는데도 완전히 내려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자리인데 뭐 아직 자신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많은 분들이 뭐냐면 센티멘트 인덱스라는 걸 많이 뒤져요. 그게 뭐냐면 좀 심리를 나타낸 지표가 뭘 수가 있을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미국에서 유명한데 하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조사하는 A to Brand Bears Index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서베이를 돌려가지고 네. 너는 좋게 거냐? 보냐 나쁘게 보냐. 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지표인데 이거 보면은 또 저렇게 막 침체 공포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이거로 보면 이거 보면 또 어중간하고. 근데 또 푸콜레이셔 보통 포지션을 갖고 하는 풋을 보냐 콜을 보냐 이 비율을 보면 또 상당히 바닥권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드릴 수 말씀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일치할 때가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을 때는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그래서 혼재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주가가 이랬으면 좀 더 자신 있게 외쳤겠죠. 주가 한번 여기서 좀 강하게 중국처럼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가 네. 더 자신 있게 질렀겠죠. 이런 게 이제 한 방향으로 가면 대체로 좀 강한 상승이든 강한 그렇죠. 하락이든 이렇게 나오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제가 다섯 개 정도 같이 보고 있는데요. 네네. 다섯 개 중에서 배어로 보고 있는 게 세 개, 불이 아직도 중간 레벨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매주 발표하는데 데이터를. 그래서 이게 한 보통 네다섯 개 나와 다 거의 일치하거든요. 보통 아주 강한 반등이 나올 때는 다 불로 나와요. 아직 아니 배어가 한 세 개 정도. 아니까 많이 강한 반등이 나올 때 보면 그게 정말 다 내려오죠. 특히 A2B 서베이랑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도 안 좋게 보고 다 공포에 질려 있고 푸코는 보통 기관들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일치할 때 세게 나오는데 피어가 다 광범위하게 유포됐을 때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이게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개인들은 시장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요. 개인들은 좀 기간 뭐 이런 상황 아닐까 그냥 추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침에, 네, 빠르게 네. 해야 되니까 네. 첫 번째 아이디어는 빈집털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빈집털이. 제가 사실 이거 어제 보냈거든요. 좀 일찍. 근데 최근에 많이 갖고 다니는 PT 자료인데 두 가지 그림을 많이 보여드려요. 네. 이거 보시면. 코스피와 코스닥, 현대차와 삼성전자 보면 상대 강도, 코스피 대비 보면, 이거 굉장히 내려와 있죠. 이거 정말, 제가 심하게 말하면 이 두 주주들은 시장에 이번에 완전 소외되어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지수, 뭐, 3200이 중요한 거, 이분들 심리 지수는 제가 봤을 때는 3000 깨진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보면. 코스피에 계신 분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다음 그림이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은, 좀 지나겠지만 그 네이버 카카오 시총합한 거랑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합한 거에 상대 강도를 많이 보거든 제가. 네. 왜냐면 누가 뭐래도 지금 가장 각광받은 건 네이버 카카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그 밸류도 상당히 뭔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막 시장의 화제의 중심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본 겁니다. 맞죠? 아니 작년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0년 12월 정도부터 어차피 작년 5월서부터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올해 5월서부터 이게 엄청 강해졌죠. 차트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단.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5월부터 보시면 네. 이게 굉장히 특히 이게 올해 5월 예예 이게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 내려오고 이건 올라갔잖아요. 골든크로스 네. 네이버 카카오 입장에서 골든크로스 발생했네요. 그래서 그쵸.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제한된 돈 이상 돈이 많은 분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장기를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런 고민일 수 있죠. 카카오로 재미를 많이 보셨던 분이라면 카카오 좀 줄여가지고 삼성전자 살려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지금 어쩜 빈집털이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러니까 빈집털이가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저희끼리 쓴 용어인데 네. 많이들 비워놨던 것들 있잖아요. 급하게들 채울 때가 있어요. 기관들이 뭐 기관들도 있고 개인들도 있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가능하죠. 뭐 이게 꼭 개인 기관보다 더 중요한 돈을 버는 사람과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더 적절한
부분이겠죠.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주로 잘 올라가는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돈을 벌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주도주에 있다가 뭔가 좀 바꿀, 큰 종목을 바꿀 때가 있어요. 뭐 중소형주처럼 순환매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안 샀던 종목들 아니면 좀 내가 비워놨던 그 종목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빈집 털이라는 게? 들어간 거죠. 예, 며칠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주식을 거의 팔아놔서 조금만 사도 확 올라갑니다. 팔 사람이 별로 네. 없는 사람. 빈집을 털 때는 쉽잖아. 주인 있는 집 털기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네. 뭐 순환매로 피운다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네, 사실은 네. 그는 그 수급의 변화가 돼서 종류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저점 확인이란 뜻이죠, 그게. 그렇죠. 그냥 보통 이게 뭐 추세적 상승 그런 걸 단계가 아니라 일단 빈집 좀 채워놓고 나서 네. 아 그래 정말 이렇게 좋아져 하면 더 싣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사실 이게 그 좀 가치 투자들은 이걸 많이 찾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보면 아까 이제 결국 문제가 코스트가 올라오잖아요. 이제 임금도 올라오고 뭐 모든 게 올라오니까 결국 P 곱하기 Q 마이너스 C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올라온 비용을 정감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매출도 늘고 돈도 버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아주 심플하게 접근하는 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좋다가 아니라 최근에 좀 화두가 됐던 종목 두 개를 좀 놔뒀는데 첫째는 유리 관련 건축 자재 회사예요. 그냥 유리 가격이 막 올라오니까 가격 전가 가능할까 했더니 가격 전가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네. 주가 튀고 올라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보면 막 어떤 분들은 어느 섹터가 주도주냐 뭐 예를 들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섹터 내에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란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음식료에서도 가격 전가가 가능한 기업도 은근히 요즘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가격 전가를 많이 하는 기업들을 잘 선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어렵지만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주가가 좋죠 지금. 심지어 반도체 막 IT 소재주들도 네. 어떤 주식들은 많이 오르는 게 있어요. OLED 관련해서 좀 어떤 가격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은. 그래서 의류업체에서도 가격 전가 가능한 기업은 또 따로 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전문가적 영역이에요. 사실 이 부분을 사실 개인 투자들이 다 하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도 강하게 네. 좀 알파를 먹을 수 있는 네. 전략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마지막은 난 이런 거 너무 어렵다. 네.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코로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될지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고 있고 사실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누가 뭐래도 저는 계속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는 항상 한 6개월 1년 뒤를 좋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전망을 할 때 한 6개월 1년 뒤를 바라보면 여전히 리오프닝이 중요할 것 같아요. 리오프닝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됐는가의 차이의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뭐 크루즈, 백화점, 레스토랑, 공연, 항공 기업들 다 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엔터 기업들 계속 얘기하는 건 공연 열리면 어떡할까 얘기하는 거고 그것도 숫자가 나오니까 뭐 항공 기업들도 그럴 거고 레스토랑 관련 기업들도 이런 기업들이 결국 최근에 코로나 이런 구간에서 또 저점 테스트를 받는 구간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이런 거는 그냥 사놓고 사실 매일 쉬어 이렇게 조심스럽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 접하시지 말고 네. 그냥 사놓고서 내년 바라보시면 이런 구간은 편한 좀 스타일의 투자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돈 벌기 가장 좋은 전략은 두 번째 아이디어인데 그건 굉장히 정교함이 필요한 거고요. 가격 전가 가능한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건 어떤 트레이딩 바이 개념으로서 당장 이제 현 시점에서 한번 시도한다면 괜찮은 전략? 이게 좀 나눠서 적응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장이 예. 만나시잖아요. 예. 내가 보니 센터장님도 제가 많이 알지만 기관들하고 제일 열심히 만나고 막 커뮤니케이션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전화만 예. 예. 많이 턴데요? 그걸 제가 말은 아니 빈집털이 이거 제 주위에 소수였는데 제가 워낙 전자를 안 좋게 분위기 전자를 많이 살려고 했죠 최근에 네. 보시면 이게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희들의 의견을 좋아한 게 아니라 얘들은 그래도 일찍 좀 이런 반도체 시켜서 출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고민 출하가 늘어나서 좋게 볼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저희들은 굉장히 뉴트럴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4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생각해요. 빈집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네. 지금까지 1월에 뭐 한 9만 원 이렇게 찍었다가 지금까지 그냥 계속 횡보잖아요. 한 20% 정도 빠졌다고 치고 20%는 안 빠진 것 같네. 한 뭐 십몇 프로 빠진 상태에서 계속 횡보잖아요. 근데 이걸 빈집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가격이 후후후 많이 떨어져서 한 50% 빠진 애가 이게 빈집인지. 뭘 우리가 팔았으니까 50% 빠졌으면 우리나라 그냥 끝나지. 네. 그러니까 뭐가 빈집이에요? 다 팔았으니까요. 누가? 희광이나 외국인은 팔았잖아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많았던 종목이 빈집이에요? 네, 저희도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 그러니까 지금 전자가 못 올라갔던 이유는 네네.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 못 올라간 거죠. 근데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종목 중에 계속 안 좋을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걔랑은 또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다 찾아볼 수는 없죠. 다 할 수는 없죠. 네. 주요세계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이 전자니까. 정토는 지금 하나라도 아쉬워요 지금. 네? 아쉽다고. 뭐가요? 하나라도 좀 더 알아내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 모르겠다는 건데 이런 거죠. 네. 오늘 입장에서 아침에 저도 오래간만에 나오는데 네. 이거 나름대로 자료 준비하면서 네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시장에 대해 우리가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해설자일 뿐인데 네. 크게 전략이라는 골격이 중요한 거예요. 골격이라는 걸 본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골격이 중요한 거고 시장이 굉장히 강한 상장이냐 아니면 변동성 장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장을 바라볼 때 오르냐 내리냐를 얘기하지만 추세적 흐름이 있냐 네. 변동성 장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추세는 하락이나 상승이 있을 거고 네. 변동성은 굉장히 그러니까 변동성이 어려운 게 빠질 것 같으면 안 빠지고 올라갈 것 같으면 안 올라가는 장이 변동성이에요. 근데 이 올해는 변동성장이라는 게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네. 변동성장에서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제한된 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잘 재편해서 시장을 이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지금 몇 개월간 시장을 이긴 사람은 아주 심플합니다. 전자 줄여서 잘 종목들을 선별해서 종목 장세를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해피한 장이고 지금까지 그랬고 예. 근데 이제부터 줄추기 하나죠. 전자도 오르고 곧 다 같이 오르는 장이 나오면 지수는 3,600, 700, 800, 가겠죠. 4,000을 가겠죠. 네, 그럴 일은 아니, 가능성... 아니 그럴 일 없는 건 아니죠. 네, 가능성은 낮게 보신다. 저는 아직 낮게 보는 거죠. 네,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그러면 뭐가 더 낫냐? 이것들 그러니까 아주 제가 극단적인 걸 보여드린 거예요. 네? 카카오만 다 네이버냐 카카오냐 논쟁하고 있을 때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언제 삼성전자 현대차를 살까 고민하고 있었을 확률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한 이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많이 갈 것 같진 않아요. 조심스러운 거는 여기서 최소한 좀 올라갔을 때 흥분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하지만 또 뭐 여기서 아직 많이 비워둔 분들은 또 채우려고 시도를 하겠죠. 근데 이게 막 이것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는 장으로 3,600, 700, 4,000 가는 장은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기대하기 힘들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삼성전자에 워낙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관심이 많으니까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또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뷰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초에 조금 과하다 이런 입장을 꾸준히 내셨어요. 한 6개월 동안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모셨더니 아 조금 이제는 조금은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조금 바꿔도 될 부분이란 여지를 두시는 거거든, 그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저 담당자 얘기를 하고 왔는데 아니. TP가 94,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네, 94,000원 뭐 지금 80,000원이니까 여기서 뭐 그 정도는 까지는 열어두기에 접근하되 네.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에 삼성전자가 이끌었던 강세장. 아니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뭐가 궁금해요? 계속 이런 국면에서 이탈해서 지금 뭐 94,000원이라는데 사실 여기 저 제가 볼 때 한 5만 몇천 6만 명 가까이 돌아가신 분들이 9만 몇천 원 간다고 어휴, 그러면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94,000원이 짜다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저희가 94,000원 네. 얘기했을 때는 하도 막 이런 말들이 많이 나가지고 그때 얘기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자 빈집털이라는 건 수급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네. 주식을 매매 주체인 외국인 기관 개인 간의 수급이 이 왼쪽에 있는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사도 올라갑니다. 그거예요. 요게 빈집털이란 말이에요. 표현을 제가 근데 이제 그거 그러면 수급은 뭐냐? 수급은 그 회사의 펀더멘털과 또 재료를 반영해서 뭔가 하지.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고 계속 뭐 업황이 안 좋아지는데 빈집을 왜 털로 들어가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증거가 있는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까지 치고 있단 말이죠. 거기는 네. 섞여 있는 거고요. 예. 네. 아, 그래서 제 얘기는 빈집털이의 기저에 실적이나 업황에 대한 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부분을 여쭙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아셔야 되는 게 뷰들은 서로 달라요. 네. 내년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들이 걱정했던 소위 반도체 가격이 4분기부터 좀 주춤해진다는 이거에 대해서 아니야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거를 넘쳐난 수요가 생겨서 극복될 거야.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지금은 이제 슈퍼사이클 얘기하는 많이 없어졌더라고. 없어졌어요 이제는. 하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저희는 뭐냐면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많이 찍어대지? 그러니까 저렇게 많이 찍어대면 그 가격에 영향을 주고 이 반도체라는 걸 한번 사이클을 봤던 사람들은 그 가격 사이클을 한번 흔들렸을 때 주가 조정이 깊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진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3분기까지는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지금은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죠. 펀더멘탈을 물어보신다면 3분기 숫자는 괜찮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면은 1분기 말에도 2분기의 실적점만 굉장히 좋았고 3분기의 실적점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때 밸류에이션 비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많이 낮아졌는데도 10% 정도 낮아졌는데 굉장히 괴로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대표주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러면 4분기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이른바 피크아웃 논의가 이제 내년으로 더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좋아진 거에 내년에 다시 좋아질 거라는 컨센서스는 또 커져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버텼다는 거죠. 주가적인 측면에서 아 빠질 만큼 빠졌네. 왜냐하면 4분기에 피크아웃 하는데 근데 또 애널리스트 얘기가 그냥 내년에는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선반영했으니까 오케이 2분기 말 3분기 초에 대충 바닥을 형성했네 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고 그 반대쪽에서 또 강원 아저 바닥 건너 보니까 미국의 뭐 마이크론도 계속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좋다 이거 업황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단순히 그냥 수급상에 많이 팔아놨으니까 걔들이 사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더 이런 점 말씀을 드리면 전자가 올라가려면 심플해요 제 생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두 개가 돼야 돼요. 첫째는 ROE가 낮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건 1월 달에 비해서 이런 피그아웃 고민을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밸류에이션이 비쌌기 때문이니까. 근데 내려왔다는 걸 아까 슬쩍 짧게 보여드려서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럼 밸류에이션이 왜 그럼 TSMC만큼 평가를 못 받냐? 물론 여러 파운드리 쪽에 문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회사는 현금만 들고 있고 현금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최근에 그렇죠. 아니 ROE가 낮으니까 문제죠. ROE가 올려주면 제가 오늘이라도 당장 여기서 뭐 삼성전자가 무슨 뭘 인수했는데 ROE를 올 필요 있으면 우리도 아마 우리 담당자도 TP를 엄청 올릴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안 좋게 보는 게 그 부분이었으니까. 사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삼성전자의 ROE가 낮고 ROE를 낮춘 배경은 아니, 돈이 너무 많아요. 100조 이상 있어요. 이거 그냥 1%대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무위험 자산에 넣었겠지.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모멘텀에 그러면 거기에서 뷰를 좀 바꿔줘야 될.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가장 궁금해하는 게 이거니까 이제 질문을 맨날 받아요. 네. 그 변화가 나오려면 인수하면 되지 않냐. 근데 전자도 고민을 하겠죠. 비싸게 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M&A를. 다른 좋은 기업들이 너무 비싸져 있으니까 비싸게 안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보통 뭘 해야 되냐. 자사주 사가지고 소각해버리는 게 더 낫겠죠. 근데 그건 한국 정서상 쉽지 않을 거고. 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소장님이 이제 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은 이게 여기서 우리가 토론회가 되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그냥 그래서 어쩌면 전자가, 제가 전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안 좋아들 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되도록 돌려 말하고 돌려 말하려고 하는데, 좀 물어보시니까 저도 말을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변화가 없어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부담도 분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1월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까 많이 내려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여드린 거고, 연말 부으로 보면 7만 9천 원이 나오더라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나름대로는. 저희가 계속 의미 있는 가격으로 봤던 가격이 거기였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3분기에 실적을 바라보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게 뭐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릴 수 말씀은 이것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정말 내가 기업 분석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디어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가격 정가라는 포지티브를 갖고서 기업을 따이다 보면 네. 섹터, 뭐 대형주, 뭐 중소형주, 가치주 성장에는 상관없이 다 좋아지는 건 좋아지고 있고요. 그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내년 입맞대 중에 내가 비행기 탈 수 있을 가능성을 보고 항공 관련주를 사시던가 아니면 레스토랑 관련주 사시던가 수영복 회사를 하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년의 기대값을 보셔야 될 때 지금 당장의 기대값만 보고 있으면 이게 굉장히 어쩌면 막차 탄 확률이 높거든요. 올해 상반기도 그러했고 뭐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할 거다. 내년 한 이맘때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아마 그렇게 가서 저녁에 우리가 다 같이 야구 경기를 보고 맥주 한잔 할 수 있는 시대가 안 올까요? 저는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보여줬던 그림 보시면 네. 미국은 그쪽 관련적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이제 인수센터장님의 이 뷰가 그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6개월 동안 굉장히 맞았어요. 맞지는 않죠. 아니,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팔아서 다른 거 사는 기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맞으니까. 그잖아요. 아, 그건 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아니, 뭐, 약세를 얘기하든 강세를 얘기하든 시장을 잘 맞추는 게 저 전망하는 게 애널리스트들과 리서치에서 할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더 정밀하게 여쭤보는 거는 네.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빈집털이라는 어떤 상징어를 써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러면 기존에 6개월 동안 견지해오던 그 뷰에서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조금 바꾼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사실 오늘 여기 오는데 그냥 막 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네. 아침에 사실 그 오늘 모니피팅 안 하고서 오는 건데 반도체 담당자랑 잠깐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몇 가지 저희가 보는 데이터들도 있고 당연히 근데 저도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보다 성향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강세론자. 원래 우리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강세론자였죠. 그냥 강세장이 될 때는 네. 예외 없이 한국은 수출주가 쳐야 돼요. 삼성전자 현대차가 정말 보란 듯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하나 좀 좋은 얘기 하나 드리면 전 하나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결국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기업들이 미국을 선택해서 공장을 지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공장이 가동 될 때 되면 주가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냥 대표적으로 가는 대표적 기업들이 아까 삼성전자, 뭐 현대차, 뭐 SK, 뭐 배터리 부분도 있을 거고 LG 배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그래. 우리가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항상 시장이 어려운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런 전환기, 그러니까 모멘텀 장세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모멘텀 장세 이후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네. 모멘텀 장세에서 실적 레벨이 반영된 회사로 넘어갈 때 한 네. 번도 똑같게 넘어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마크 트웨인이 했던 말인데 네. 라임이 비슷하단 말이 있는데 잊지 마십시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항상 변형을 주기 때문에 과거에 이랬던 잣대로 미래를 보시면 상당히 놓치는 게 맞습니다. 이번 요번에 테이퍼링 이슈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5년간의 것을 2년간 올려왔고 테이퍼링 이슈도 동시에 다르게 반영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리서치의 유용성 여러 가지 화두가 되는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서치는 훨씬 다양한 자료를 봅니다.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니까 감안해서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대화로 한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나오실 네, 거죠? 아, 예, 예. 네.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예. 센터장님과 오늘 아침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